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고 여자는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화장실 이용 방법일 겁니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도 남성용 소변기가 따로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변기가 아닌 좌변기의 경우 하루 7번 정도 소변을 서서 본다는 가정하에 약 2,300방울이 변기 주변 바닥에 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소변이 튀어나가는데요. 반경 40cm 바닥까지 그리고 높이 30cm 벽까지 오줌이 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특수 카메라를 설치해 실험해본 결과 변기 밖을 튀어나간 소변 방울은 세면대에 있는 칫솔과 수건까지 오염시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05년부터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립선 건강 문제이기보다는 청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까지 번졌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는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남성의 전립선 건강이나 성기능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일관되거나 명확하게 나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배뇨 속도가 빠르고 방광의 잔뇨가 더 적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젊은 남성이고 소변량이 많을 때 하는 경우였습니다. 2005년 스칸디나비아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보나 서서 소변을 보나 잔뇨량이나 배뇨 속도 등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앉아서 소변을 볼 때 잔뇨량이 더 적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남성의 경우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앉아서 소변을 볼 경우에 근육이 이완되어 비교적 배뇨 속도가 빠르고 잔뇨가 적은 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비뇨기계 염증이나 결석의 위험성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의학적으로는 특별하게 어디가 좋다라고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변을 앉아서 보라고 주장하는 건 무엇보다 소변이 주변에 튀어서 위생상 좋지 않고 화장실 공기나 벽에 오줌 분자가 묻어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이 부끄럽게 표현되거나 남성성이 결여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소변을 서서 보나 앉아서 보나 남성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에는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